이번 시간에는 리다이렉션과 로그인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다이렉션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이 코드이그나이터의 API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끝내고 그리고 사용자를 어떤 페이지로 전달하고 또는 사용자를 어떤 페이지로 보내고 싶을 때 바로 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리다이렉션을 이용해서 이 로그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예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사용자가 로그아웃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egoing@gmail.com 그리고 11111이라고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어디로 가죠? 바로 토픽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하려고 했었던 작업은 글을 작성하는 거였죠. 근데 로그인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로그인이 끼어든 감은 있지만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자를 메인 페이지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 작업의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켜주면 좀더 사용자의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좀더 좋은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건 뭐냐면 이 사용자가 로그인 그 토픽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즈 로그인이라는 걸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용자를 예,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내용이 자 컨트롤러스 밑에 topic.ph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용자를 auth/login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주는 요 URL 뒤에다가 물음표 return URL이라고 하고 topic add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붙여주게 되면 자, auth/login이라고 하는 이 사용자가 리다이렉션 돼서 랜딩된 페이지는 사용자가 topic add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로그인 페이지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근거에서 즉 사용자는 로그인 전에 topic add 페이지로 이동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보에 의거해서 이 로그인이 끝나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바로 이 topic add라고 하는 페이지로 사용자를 다시 리다이렉션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사용자가 여기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이동하는 페이지, 즉 topic add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를 먼저 수정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러스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topic.php에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이 중에서 이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죠. 세션 정보를 체크해서 is login으로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자, URL 헬퍼를 로드한 다음에 URL 헬퍼가 가지고 있는 redirect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auth login, 즉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예,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를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켰을 때 로그인이 끝나고 사용자를 다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return URL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주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return URL이라고 하는 값은 무엇이다? 그리고 topic ad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URL 정보를 여러분이 이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만약에 요 URL 자체가 또 다른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URL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요 물음표와 앞쪽에 있는 물음표, 원래 URL에서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물음표 뒤쪽에 오는 것들은 이 사용자가 전달한 정보,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자가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UR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문자들을 URL상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들을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이스케이핑을 시켜주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은 그 URL상에 해석되지 않는 정보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PHP API가 row URL encode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정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정보가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개선하면 여기 있는 요 주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index.php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어떤 수업을 통해서 저 index.php가 없이 바로 topic add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 site URL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site underbar URL이라고 적고 이렇게 가로로 닫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삭제를 해서 사이트 URL을 파라미터로는 자,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자, slash topic, slash add만 남겨놨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 add 페이지를 리턴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사이트 URL은 URL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자, 요걸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에코로요. 자, add 페이지를 하니까, 자, 42번에 에러가 있네요. 자, 여기 세미콜론이 없어서 그랬어요.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풀 URL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트 URL이라고 하는 것에 인자를 준 것은 slash topic slash add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URL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요 앞쪽에 있는 요만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index.ph 좀 보기 싫죠? 요걸 없앤다거나 또는 도메인이 바뀌게 되면 저 사이트 URL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 주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위에 디버깅 코드는 삭제했고요. 자, row URL encode 사이트 URL로 인자로 slash topic add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여기 느낌표 때문이죠. 않은 상태라면 자, 이 리다이렉션을 시키는데 auth login으로 리다이렉션 시키면서 return URL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로그인 페이지로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 URL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RL은 인코딩된 상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egoin@gmail.com 111111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제가 입력한 정보가 이 어딘가로 전송이 되죠. 그럼 그 전송한 곳에서 실제로 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면 인증을 시키고 그리고 사용자를 어디론가 리다이렉션을 시켜주잖아요. 자, 그때 이 전달한 return URL 값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게 되면 사용자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의 맥락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되는 페이지. 자,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폼 태그가 있죠. 그리고 액션으로 authentication으로 전달이 되죠. 바로 이 authentication이 사용자가 로그인 됐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또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페이지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디를 경유해서 왔는지 어디에서 로그인을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return URL 값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이 현재 로그인 페이지를 담고 있는 뷰 페이지, 즉 뷰스 밑에 있는 로그인.php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뒤에다가 authentication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뷰 페이지는 직접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뷰 페이지에다가 어떤 정보를 누군가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login.php 파일을 호출하는 auth.php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뷰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자로 인해서 뷰수 밑에 있는 login.php가 로드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 페이지가 로드될 때 그 페이지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면 자, 두 번째 인자로 이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되죠.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연관 배열의 형태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return URL 자, 그리고 this input get 그리고 return URL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뷰 페이지, login.php 페이지로 return URL이라고 하는 로컬 변수를 전달이 됩니다. 자, 오늘 login.php로 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물음표를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주소도 예,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죠. site URL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index.php가 없어도 풀 URL을 잘 만들어주겠죠. 자, 그럼 제가 이 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볼게요. 에러가 나죠?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site_url이라고 하는 API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 에러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site_url은 URL 헬퍼에 이 소속되어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저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RL 헬퍼를 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자, URL 헬퍼를 어디다 로드하는 게 좋으냐?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취향을 탑니다. 자, login.php 여기다가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login.php를 호출하는 topic.php 말고 auth.php에 자, login이라고 한 요거 있죠? 요 위쪽에다가 자, this load helper URL 이렇게 입력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표시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URL과 관련된 작업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URL 같은 경우는 이 전역적으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는 autoload.php 파일을 열고 자, autoload.php는 config 밑에 있죠. config 밑에 application 밑에 config 밑에 auto.php를 열고 autoload.php의 helper에다가 URL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더 이상 URL을 여러분이 직접 로드하지 않고도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고요. 여기다가 return URL 이라는 값을 주고 는 자, 그리고 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링코딩이 돼야겠죠. row URL encode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return URL이라고 하는 URL이 인코딩 돼서 authentication으로 안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우리 로그인 페이지의 소스를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예, 이동하게 되는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걸로 가보죠. 자, authentication은 auth 컨트롤러의 authentica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라우팅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사용자를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바로 리다이렉션을 무조건 루트로 시켜주는 것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 return URL이라는 로컬 변수에 자, this input get return URL 이렇게 정보를 받고요. 만약에 return URL의 값이 없다면 이것보다는 false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false 자, 이렇게 되면 return URL의 값이 없으면 요 get이라고 하는 API는 false를 return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return URL의 값이 없다면 자, return URL의 값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가는 이 슬래시를 주고요. 리다이렉션은 최종적으로 return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return URL 값이 있다면 바로 전달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이 슬래시가 붙으면서 세탁이 돼서 루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자, 로그인이 됐고 로그인 된 다음에 사용자를 add 페이지로 자동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이 추가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서 로그인을 일단 하겠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토픽 추가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꼭 add 페이지, 토픽 추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그인이 필요한 오퍼레이션이지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